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주제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이해와 치료 전망이라는 주제예요. 이거 한 시리즈로 해서 한 6번 정도에 걸쳐서 한 개괄을 해드릴 겁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게그현그 DSM-5에서는 정식 병명에서는 사라진 병명인데 여전히 의미가 있어요. 여전히 의미가 있어서 저는 여전히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진단명을 갖다가 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은 아스퍼거 증후군 자가진단법 편입니다. 이제 가장 그 부제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사회성이 부족한 우리 아이, 혹시 아스퍼거 증후군, 뭐 이렇게 부제를 달아놨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이가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에 우리가 아이가 아스퍼거 증후군인지 아닌지 이제 걱정하고 의심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이제 부모님들은 이렇게 저렇게 인터넷을 뒤져보게 돼 있어요. 인터넷을 뒤져봐서 아스퍼거 증후군이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스스로 어찌 보면 인터넷을 보면서 자가 진단을 하시는 거죠. 자가 진단을 하시는데 틀린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 보면 엉터리 내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때 진단을 받지 못해서 방치되는 아스퍼거 증후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안타까워서 일단 아이가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상태가 의심된 데는 먼저 이좀그 의미 있는 자가 진단부터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관해서 개발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시작을 이렇게 놨나요?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은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어려워요. 전문가한테 받으시고, 전문가도 경험이 많은 분한테 받아야 돼요. 경험 많은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적입니다. 일반 심리상담소 진단은 정말 이거 되지 않아요. 이거 전문 의료인한테 받는 게 맞고요. 이게 특히나 ADHD나 학습, 정서장애 위주의 소아정신과도 이거 불가능해요. 이게 여러 가지를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거기서 어떤 거 위주로 하는지. 이 사람들이 그 자기가 좋아하는 질환, 자기가 전공을 하는 질환, 자기가 전문으로 하는 질환을 위주로 자꾸 바라봐요. 특히나 이 소아정신과 신경과 계통들은. 그러니까 아스퍼거 애들 같은 경우 이 심리상담소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다 ADHD라는 진단을 받고 시간을 소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어요. 안 됩니다. 이게 조기 진단에 실패가 많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조기 치료에도 실패하게 되죠. 진단이 늦어질수록 회복과 치료가 어려우니까 결국 어찌 보면 치료를 잘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고 있는 게 이게 아스퍼거 증후군의 가장 큰 문제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게 경증일수록 나중에 발견돼요. 경증일수록. 아주 경미한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늦게 들어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조기 진단에 실패한 사례들 간단한 거 말씀드리면, 이것도 제가 한 2주 전에 봤던 환자예요. ADHD라고 진단받은 후에 대학생 때 아스퍼거로 수정 진단된 사례. 이것도 뭐 두뇌 과학 막 이런 데서 뭐몇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ADHD라 그래갖고 뉴로피드백 하고 했죠. 근데 ADHD라는 진단을 받았고. 근데 나중에 다시 그 사회에서 대학생이에요. 대학생이 돼갖고, 학업 성적이 안 나오면서, 철저한 실패가 반복이 되니까, 병원에서 정석적인 검사를 하고 나서 ADHD가 아니라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수년간 두뇌과학 훈련, 이런 거한거다 꽝된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제 가정서를 얘기하면, 제 아이가 아스퍼거 증후군인데, 5살까지 말을 못했는데, 이게 병원, 의사, 소아, 정신과 많이 봤어요. 센터, 저는 뭐 근본적으로 반대했지만,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이것저것 다 해봤다고. 진단 못 받았어요. 뭐 의사가 천재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갖다 하기도 하고, 심리센터가 그냥 애 멀쩡한데 단순 사회성 부족이다고. 엄마 그냥 소극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듣고. 얘가 제 아이 같은 경우도 물경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돼 갖고 미국에서 이쪽 경험이 많은 임상 심리사가 일주일간 미팅하니 위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페이퍼를 정확하게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경험 없으면 잘 못해요. 제가 봤던 제일 안타까운 사례가 이 경우인 것 같아요. 중3 때 집단 따돌림을 받은 후에 뒤늦게 진단을 받은 아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같이 집단적으로 그 뭐라 그러죠? 그 이 팀이 돼서 하는 학습 이런 걸 요즘 많이 하나 보던데 수행평가 할 때 쟤랑 하면 못하겠다 그러면서 애가 팀에 다 빼버리는 거죠. 그냥 왕따가 아니라 어찌 보면 사회생활에서 낙오자가를 만들어 버리는 왕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봤는데 이런 경우 다 조기 진단에 실패해서 다 커버린 다음에 사회생활에 진입에 다 실패한 사례들이에요. 이런 경우 다 거의 다 ADHD라는 진단을 받거나 심리적으로 소극성이 문제라면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거 그래서 꼭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한데 그래도 또 인터넷 보고 자가진단 하시니까 자가진단 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인터넷에 또는 유튜브에 떠도는 아스퍼거 자가진단법이라고 이제 내용이 개발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내용들이 틀린 말은 없어요. 틀린 말은 없는데 쓸데가 없어요. 쓸데가 그냥 나열을 한다고 이게 진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핵심 항목들을 간단히 소개해 볼게요.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잘 못한다면 이런 걸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지능이 정말 좋은 애들은 마치 공감을 하는 듯한 행동을 해요. 학습을 통해 갖고 복잡한 상황에서 에러를 발생하지 단순한 상황에서 공감 능력을 갖다가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이거 몰라요. 이런 거 갖고 공감 능력을 갖다 약간 친구가 없고 따돌림을 당한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그래야 할 거예요. 이건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이제 좀 이따 얘기할 건데 표정이 없거나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 이런 거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심한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거의 자폐증하고 경계치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봤던 그 아주 경증 애들은 얼마나 표정 좋은 애도 많아요. 예? 웃고 울고 이런 거 다 잘해요. 신체 움직이나 동작이 어색하고 서투르다. 이거는 이제 거의 다 있는데 이거 전문가가 아니면 체계화되기가 어려워요. 예? 이런 애들이 자기 그 감각적인 장애 때문에 신체 조작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특히나 소근육 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동작들을 갖다가 재현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흥미나 관심 폭넓지 못하고 제한적이고 반복되다. 이런 거 있죠. 자기 분야, 자기가 관심 꽂은 데에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죠. 자기 방식만에 고집하여 타인과 관계를 맺기가 잘 안 된다. 뭐 하나 꽂혀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면 이게 양보가 잘 안 되죠. 뭐 어린애들 같은 경우 줄서기가 잘 안 된다든지, 예? 애들하고 이제 그 커서는 토론할 때, 논쟁을 할 때 합리적인 양보나 합리적인 재고가 잘 안 돼버린다든지 이런 게 이제 많이 있는데, 이거도 아주 세련된 애들은 해내서 알 수 없어요. 목소리 톤과 리듬이 이상하거나 시선 처리가 이상하다. 이거는 이제 감각 장애 일종인데 이것도 멀쩡한 경우 되게 많아요. 말은 잘하지만 상대방의 수준과 요구에 맞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거는 이제 좀 사실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자기 얘기만 하지 상대방에 맞춰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근데 이거를 알아채기가 어려운 애들이 많아요. 그냥 고집불통 있는 애 같지만 느껴지지 이게 상대방의 수준에 맞춘 용어를 갖다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막 나열해서 이런 게 있으면 아스퍼거고 없으면 아니다라는 식으로 유튜브나 이게 인터넷에서 소개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갖고 판단 못해요. 제가 봐서는. 그리고 이런 걸 소개하는 분들도 제가 봐서는 아스퍼거 자체를 잘 몰라요. 모르는 것 같아. 이게 DSM-5를 갖다 소개하고 제가 핵심적인 자가진단법을 설명하는 걸로 오늘 강의를 마칠 건데요. DSM-4에서 까지는 이제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진단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DSM-5에 가면서 이게 없어지는데 DSM-4에서 나타난 게 핵심적인 거만 제가 크게 써놨는데 요거죠. 이거는 의미가 있거든요. DSM-4가
사회적 상호교류 장애로 다음 항목 중 두 가지에 해당될 것. 여기 포인트예요. 여기 네 개가. 사회적 교류를 위해 비언어적인 행동들, 눈 맞춤, 얼굴 표정, 몸짓, 제스처 등의 현저한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말보다도 말 이전에 나타나는 표정, 제스처, 눈 맞춤, 눈 시선 처리, 몸짓 이렇게 풍부한 이런 게 부족하다는 거죠. 말은 잘하거든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말보다도 그 몸짓이나 눈짓 이런 거에 어색함이 있는 거예요. 내 발달 수준에 적합한 친구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친구하고 적절한 교류를 못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행복과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자발적 행동이 없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갖다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기쁨이나 슬픔이나 그래갖고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구하는 노력 자체도 잘 못해요, 이게. 예? 자기 감정을 갖다, 아, 그렇죠. 이 정도로 할게요. 이게 이제 3번하고 4번하고 유사한 얘기인데, 사회적, 정서적, 상호 교류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팩트에 대한 교류만 하려고 그러지, 그 감정적인, 정서적 교류를 갖다 이 친구들이 시도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이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해당되면,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분류를 갖다 해보자. 이제 이게 DSM-4에서 있던 건데,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감각 추구가 있다. 몰입 현상이나 강박 현상이 있다. 그런데 언어 능력이나 인지는 무난하다. 지금 말도 잘하고 공부도 멀쩡하다. 이런 얘기예요. 말도 잘하고 공부도 멀쩡한데 한데 감각적인 이상이 있고 한 가지만 몰입하고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핵심은 요거예요. 요거. 이런 감각 추구나 이런 것들을 여기 전문가가 아니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말 잘한다, 공부 잘한다 이런 거는 뭐 ADHD에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스퍼거 애들만의 특징일 수는 없는데 요 앞에 요 항목이 요게 DSM-4에서 참 잘 정리된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게 말이 어렵다 보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알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그냥 핵심적인 항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예요. 제가 강추하는 아스퍼거 증후군 핵심 자가 진단법. 이게 DSM-4에 있는 내용이에요. 어찌 보면 이게 DSM-4에 있는 내용 중에 이 두 가지를 제가 뽑았어요. 왕따 경향이 있다. 눈치가 없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아스퍼거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되고 10중 8구예요. 10중 8구. 예. 이 왕따 경향이 있다. 이게 친구들하고 교류를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교류를 갖다가 좋아하는 건 경우들도 있는데 친구들하고 상호작용을 못하니까 왕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못 썼는데 자발적 왕따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거의 대부분이에요. 자기가 노력을 했을 때 아이가 상대방 친구들이 리액션이 오는 것에 실패를 계속해버리니까 아예 시도를 안 해버리고 자기 혼자 능동적인 고립을 택하고 거기서 편애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이게 자발적 왕따는 거의 대부분이 아스퍼거 증후군이에요. 이게 그 유튜브나 어떤 뭐 자가진단법에서 심리 치료한 분들이 내성적인 애들이 그 혼자 스스로 자발적 왕따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책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인간은 집단적인 동물이고 인간은 사회성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끊임없이 교류를 해야만 그 본능에 충실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성적인 애들이라도 한둘 짝지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은 그것조차도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자발적 왕따 경향이 있다. 아, 애들하고 노는 것 자체를 기피하고 혼자서 자꾸 놀라 그런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 경향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자발적 왕따가 여기 안 써져 있는데 왕따가 아니라도 아이는 친구들하고 놀라고 하는데 친구들로부터 계속 공격을 당하고 왕따를 당한다. 이거는 아이가 스킬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도 타인의 공감을 획득하지 못하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그런 문제점이 그대로 갖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한다면 거의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다 의심해 봐도 돼요. 다만 반항장애의 공격성으로 인해서 있는 왕따는 제외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타인을 자꾸 괴롭히니까 애들이 왕따 시킨다면 뭐 이런 경우는 제외를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이가 호감을 갖고 행동을 하는데도 왕따를 당하고 있다면 이 경우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의심을 해보고 10중 8구 맞습니다.
이 왕따경에 있는 아이가 두 번째로 자세히 보니까 눈치가 없다. 왕따를 당하는 이유 자체가 눈치가 없다. 즉 사람들의 분위기를 못 맞추고 맥락을 이해 못한다. 예? 사회적인 맥락을 이해 못해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행동을 자꾸 반복한다. 그래서 애가 이게 눈치가 없어 보인다. 이게 이제 저거죠. 감정정서적 교류를 갖다 잘 못하고 그리고 몸짓이나 제스처나 타인의 그걸 리딩을 잘 못하니까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아스퍼거 증후군이 만들어진 그 갖고 있는 아이들의 공통적 특성은 부모님들이 느끼는 건 이거부터 느껴요. 왕따 경향이 있다, 눈치가 없다. 왕따 경향이 있다, 눈치가 없다. 이거 아스퍼거 증후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들이 자가 진단에서 이 두 가지 항목을 꼭 체크를 해 보시고 두 가지 항목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전문적인 검사를 갖다 받아보는 게 맞아요. 어디에서 전문성이 있는 예? 심리센터 있는 데 말고 뭐 ADHD 치료하는 데 말고요. ADHD 뿐만 아니라 자폐나 아스퍼거 이런 발달장애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한테 확인을 받는 게 맞아요. 예.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고요. 연이어서 6번까지 예. 꼭 공부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